먼저. 파이어웨이. 그래, 파이어야. 엄마, 불. 파이어? 케이노가 나왔어. 그래, 볼케이노가 나왔어. 하나, 둘, 셋. 눈이 올 것 같아. 눈이 올 것 같아. 오늘은 이제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좀 보내보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. 아이랑 엄마랑 힘들지 않게 시간을 좀 보내볼 만한 재미있는 놀이거리들을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작가인 로알드 달이 집필한, 네,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집에서 간단하게 아이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실험들이 모아 있는 책입니다. 첫 번째로 함께 해볼 건 바로 이거예요. 화산 폭발. 물론 저도 그냥 보통의 엄마이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 잊은 지 오래고 뭐 이렇게 막 어지러지고 준비할 거 많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그냥 보통의 엄마예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걸로 골랐는데 효과는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준비물이 집에서 고를 수 있는 좀 친숙한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찰흙, 작은 플라스틱 병, 흰식초, 식용색소, 빨간색, 소다, 그릇 닦는 세제. 이 실험을 도와줄 조수를 구했어요. 작은 만두와 함께 이 실험을 해볼게요. 선우야, 오늘 엄마랑 만들 거는 이거. 이거 뭐야? 파이어웨이. 파이어야? 이거 누나가 만든 거지. 볼케이노, 화산이야, 화산. 그래서 요런 산에서 이 빨간 마그마가 용암이 푸익 하고 나오는 거야. 이거 이거 볼케이노야? 그래, 볼케이노야. 그래서 요게 빨간 게 산에서 푸익 하고 아 뜨거운 게 나와. 이거 엄마랑 만들어 볼까? 어때? 만들어 볼까? 먼저 파이어웨이. 그래, 파이어야. 그래서 엄마랑 여기 병을 여기다 두고 일단은 이 산을 만들자. 화산을. 진흙 같은 거야. 만져볼래? 이걸로 먼저 얘를 감싸서 산을 만들 거야. 산. 이거는 뭐 같이 생겼어, 이거? 염소똥 같아. 염소똥 같지. 산처럼 높게 높게 쌓아보자. 오, 잘했어. 이렇게 놔둬, 선우야. 선우도 여기다 붙여주세요. 산 만들어주세요. 산 같아요. 산 같아요. 선우야, 이거 식초야, 식초.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콸콸콸콸 따를 거야. 같이 볼까?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. 빨강색 됐다. 너 뭐지? 빨강색. 자, 짜보자. 선우랑 엄마랑 슈! 우와! 쭉 한번 짜. 쭉 됐다. 그 다음에 요걸로 선우가 섞어주세요. 요리하듯이. 이거 이제 얘가 빨간 마그마가 될 거야. 파이어? 파이어가 될 거야. 여기 요렇게 빨간 거 있지? 이렇게. 자야 자야 히히 자야. 휘휘가 뭐야? 휘휘, 요렇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게 젓는 거를 휘휘져요. 이게 깔때기야, 선우야.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? 그래서 여기에 딱 꽂아놓고 얘를 여기다가 부을 건데 선우가 엄마를, 엄마가 실수하지 않게 선우가 엄마를 잘 도와줘야 돼, 알았지? 집어넣어볼까? 자, 우.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소다래, 선우야. 이 소다를 엄마가 이 키친타월에 조금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을 거야. 선우가 이거 두 스푼 퍼서 여기다가 올려놔주세요. 하나, 옳지. 둘, 한 번 더. 옳지. 그렇지. 어이, 잘하네요. 눈사람이야? 눈사람 같다, 진짜. 고무줄로 꽁꽁 묶어요. 꽁꽁 묶으면 화약이구나. 응, 꽁꽁 묶으면 화약이 나올 것 같아. 화약. 자, 하나, 둘, 셋. 퐁당. 알칼리성이랑 산성이 만나서
이산화탄소가 부글부글부글부글 나오면서 얘가 화산이 돼서 나오는 거래. 네. 알겠어요?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. 봐요. 바야? 너무 어떻게 너무 화야만 하고요. 아, 이게 다야, 손에. 파이어가 아니고 여기 다야. 나 온다. 볼케이노. 볼케이노. 산 이거 봐봐. 흐른다 이거 봐. 볼케이노처럼. 와. 흐른다. 뭔가 자신감이 생기네요. 그쵸? 이게 막 과학적 원리는 막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해, 그죠? 준비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른 걸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색 색깔의 비가 내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준비물 보세요. 준비물 굳이 아까 식용색소 있었잖아요. 그 식용색소 외에는 또다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. 이것도 역시 저의 충실한 조수. 박선우 군과 해보겠습니다. 선우 무슨 색할 거야? 이거 할 거야? 이거 엄마 이거 해? 알았어. 엄마가 보라색을 샀지. 엄마 보라색을 좋아하거든, 선우야. 엄마 피는 엄마는 보라색이다. 이거 빼주세요. 네. 잘 짜네. 선우야, 지금 비 오잖아, 그지? 지금 비 오는데, 비에는 색깔이 없어, 지금은. 그치? 근데 선우가 만드는 비는 색깔이 있을 거야. 이거 줘봐, 살살. 나는 블루야. 선우는 파랑색. 엄마는 보라색. 살살 해주세요. 거품 내야 돼. 오, 이제 거품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봐봐. 할래요. 한번 더. 자, 꾹. 옳지. 우와.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, 이렇게 해갖고, 어디죠? 손에 봐봐. 비 오나 봐봐. 비 오나, 요 밑에, 아, 밖에 말고. 여기 봐봐. 이거 봐, 밑에 봐봐. 와! 내려온다. 이렇게 덮을래. 응. 오, 자. 비 너무 많이 와서. 비 너무 많이 와서 이거 해야 돼? 이거 해야 된대. 하나, 둘, 셋. 우리 저기 레인보우 폭우 해보자. 내려오고 있어. 눈이 올것 같아. 눈이 올것 같아. 슝.